나누기 91 이거를 쉽게 하고 싶으면은 100에서 9를 뺀 수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걸 쭉 10명씩 나누죠. 9를 남겨놓고 남으니까 9를 다시 가져오면은 10 곱하기 9 이게 나머지나. 이것은 10진수든지 2진수든지 5진수든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X진수로 나타내면은 이거 우리 인수분해 공식에서 많이 외우는 거잖아. 우리가 식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단 숫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을 하면 더 좋고 x 세 번 곱이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눠보자는 거지. 직접! 그러면은 이것을 이걸로 나눠질 수는 있지. 기본적으로 차원이 나보다 크니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야. 같을 때까지는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 중에 대표선수는 x제곱이야. x제곱으로 나누는 건 이건 쉬워. 왜냐면 이게 x제곱이 몇 개? x개. 그러니까 이건 3번 곱이니까 이건 x제곱이 x개가 있는 거야. 뭘로 보는 거냐면 그냥 개수로 보는 거야. 개수. 그러면은 이거를 x제곱으로 나누면은 쭉쭉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뭐가 돼? 몫이 되지. 그런데 나누는 것을 x제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걸 놓고 나누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잘 보면은 x를 빼고 1을 더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남겨놓고 하느냐로 바꿔놔야 쉽지. 근데 x를 빼고 1을 더하라는 것은 우리가 x 빼기 1을 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10을 빼고 3을 더하라는 것은 10개를 뺐다가 3을 다시 더한다는 건 뺄 때 3을 남겨놓고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x를 빼고 하나를 갖다 놓을 때야 처음 뺄 때 x에서 하나를 빼고 갖다 놓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이제 쉬워졌지. x제곱을 나눠줄 때 x 빼기 1을 놓고 가라. 그러니까 x제곱을 나눠줄 때 여기다가 x 빼기 1을 놓고 얘를 나눠줘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남은 것들이 x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x, x 빼기 1이야. 그런데 나머지가 너무 커. 아직은. 왜 크냐면은 이 나머지를 다시 한번 잘 보자는 거죠. 이렇게 곱으로 있으면은 이걸로 더 이상 나눌지 안 나눌지 뭐 어렵잖아. 예를 들어 27 곱하기 34가 1000으로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 어렵잖아. 왜? 곱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때는 수의 크기를 알아야 제가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 차원으로 나타내야 돼. 그래서 크기는 언제나 깨봉에서 배웠듯이 체급과 개수로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체급이라는 건 차원이지 이렇게 곱하기로 있으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이걸 전개한다고 하지. 다시 말해서 체급과 개수로 나타내자는 거야. 그럼 이건 x제곱 빼기 x지. 아 이제는 보여. 이 체급은 이 체급이네. x제곱짜리. 이게 대표선수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나도 같은 체급이니까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눠지는 거야. 나머지를 이렇게 쓰고 보니까 더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나머지가 아니고 이제 임시 나머지지. 깨봉에서 한 건. 이것도 사실은 임시목이 된 거지 이제. 아직 더 나눠줄 게 있으니까 임시목 x, 임시나머지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이걸로 나눠주는데 또 복잡하니까 x제곱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나눠줄 필요 없고 그냥 놔둬. 얘만 나눠주면 돼. x제곱만 x제곱만 x제곱으로 나눠주면 몫이 1이고 여기 남겨놓고 가라고 했잖아. x 빼기 1을 몫이 1 이게 몫이고 근데 남겨놓고 가라니까 여기가 x 빼기 1이 하나가 남는 거지. 이게 남겨놓고 간 거고 n은 아직 하나도 안 나눠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머지가 있는 거지. 그럼 x 빼기 1 빼기 x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게 이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나머지가 돼. 이게 무슨 나머지? 공식 나머지가 되는 거야. 공식 나머지 가지고 몫은 뭐냐? 아까 여기 x에다가 1을 더했으니 x 더하기 1이네.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쓰면은 이걸 이렇게 나누면은 몫이 x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1이고 이걸 아까 곱하기 형태로 쓰면은 x 더하기 1이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나머지가 없으면은 이게 나눠 떨어질 거니까
이것을 나머지를 미리 여기서 빼버리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빼니까 x세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x세제곱 더하기 1은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인수분해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식을 나눠라. 복잡한 거. 뭐 x5제곱 빼기 뭐 3 이거를 x제곱 빼기 2로 나눠라. 이런 거는 이제 금방 이제 할 수가 있지. 나머지가 얼마인지.